거만해지기. 설치. 계산된 도박. 아무 생각 없는데요. 독바르기 벌집. 흑우부적 먹으려고 저 고생을 했어. 벌집을 집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라가블린 나오네. 아니, 양수의 흑우 부적이 아주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작은 상자도 쓰레기네. 아이 미친. 하오. 아, 짜증나.
네, 상절곤. 카드를 선택해 가져갑니다. 내일 약가 없냐? 없네. 이게도. 하하. 능지 처참.
실각이었구만. 독바르기 아드레날린. 판도라의 상자. 잔상의 반수신경. 그러면은 전반궤도, 전반궤도인데 강화된 건 하나도 없네. 전반 하나하나 강화되는데 불도 없네. 물음표에서 칼날 여왕 노리자. 그러면 물음표 칼날 여왕 모두 강화 유일한 희망이다. 어서오세요. 아드레날린들. 비 대신에 저거 쓰면 되겠지. 이 골드 좀 깎아주라 그냥. 3000시간 단골인데 이걸 안 깎아주네. 사람도 아니다. 야비. 진짜 이거 모두 강화 뽑으면 갓댁인데. 아이 젠장.
아니, 이 장화가 금속화에 막히는 거지 같은 상황이. 하나부터 열까지 안 꼽은 게 없네. 잘하네. 진짜 모두 강화 나오면 바로 심장 때려잡는데. 삼드레날린. 제발 칼 날려왕, 제발. 캐리건 어디 가서? 얘는 어떻게 잡지? 이렇게 간지럽히면서 잡아야 돼? 뭐 방법 없네. 달력이 52딜 꽂아주면 대충 잡았지. 진짜 모두 강화 못 띄우면 답이 없겠네. 근데 뜨면 대박 난다는 게 좀 웃기네. 야, 이거 솔직히 모두 강화 뜨면은 심장 퍼펙트도 할 것 같은데. 상방 심장 둘 다 퍼펙트 가능. 아, 진짜.
대략 사실 50딜이었는데 나중에 2대 몰렸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던 내가 그래. 아니야. 지금 전략가가 유일한 해답인데. 제발 모두가마 제발 제발 칼 날려 왕님 캐리건 제발 개같은 겜 달팽이 뭘로 잡지? 달팽이 잡을 수 있는 덱인가? 아이 손이 많이 임마 꺼져. 아 달팽이 개 싫어 진짜. 아무리 봐도 달팽이가 3보스 중에 제일 센데. 이게 통계의 울던. 어서오세요. 아이 단타 주... 아... 대패 게임 졸라 잘하네. 잡긴 잡겠는데 고개 전략가가
저는 아 이거 진짜 모두 강화 떴으면은 개 쩌는 덱이네 이거. 반짝 뜯고 탈출한 엥 젠장 이래도 힘이 사야 깎아줄 얘도 잡았네 창방심장은 어떡하지 아이 쌍절곤 이걸 꿀팁 다 죽은 카카에게 어둠의 족쇄를 걸려? 다음 패턴의 힘이 0인 상태로 싸울 수 있다 힘 0 꿀팁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심장한테 손해보는 방법도 있어 심장을 가면 이걸 본인이 당해야 한다 결국에 올 강화 안 떴네 이거 예비 강화해야 되나? 반사신경 강화해야 되나? 민터 포션 민포 진짜 반갑네
뭐지우지? 꼬챙이. 꼬챙이. 발놀림까지 잠깐. 귀찌삐는 필요 없나? 어둠의 족쇄로 한 턴, 불쾌로 한 턴, 귀찌삐로 한 턴 더 보는 게 낫겠다. 귀 한번 찢어주고. 에이, 그냥 생존자로 버릴 걸 그랬다. 심장 때 첫 턴에 핸드 다 털고 흐릿함 쌓아놓으면은 살만하겠는데. 아우 젠장. 이제 화상 내장이라서 더 힘들어졌다. 민첩사의 첫 턴에 아드레날린 많아가지고 그렇게 안 말릴 거고. 심장 허접 가능인 거 같은데. 저거 올려, 저거 올려서 가야 된다. 6스택, 7스택. 0만큼 다섯 번 줍니다. 걔를 0 줍니다. 1스택. 3스택. 4. 김포대 깨시. 웬만한 덱이면 깨시가 당연히 낫겠지만, 아니 힘이 당연히 낫겠지만 이 덱은 깨시가 낫겠는데. 장어도 있고. 와 진짜 이거 말리는 건 좀 아니지. 잠깐만. 어우. 너무 당황해서 서순했다. 아, 아닌데 이거.
천석으로 가자. 에, 깼네. 심장 허접색. 사이리 심장은 또 기가 막히게 잡지. 핸들을 못하네. 어둠의 적세랑 귀집비 빨리 빼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굳이 뺄 필요도 없고. 이제 규제비 빼고 다음 연타는 족쇄로 맞고 심장을 너무 잘 잡는 사일런트. 아, 이 모두 강화 한만 뜨지. 진짜. 심장 흐접세. 심장 흐접세. 미스터리 머신 칼 날려 왕 만나려고 미스터리 머신 갔는데 코빼기도 안 배웠네.